아, 이렇게 누님이 이렇게 옮기신 거고 누님이 이렇게 가신 거구나. 아, 갑자기 저기 사라지셔가지고. 아, 등짝만 보여서. 그래. 네. 아무래도 등짝. 네. 그래요. 당황스럽네요. 보겠습니다. 이런 거, 이런 미담을 기억을 해줘야 돼. 대형 강의를 하는데도 학생이 사소하게 자리를 옮긴 것도 다 알아내는 거야. 이런 걸 미담으로 자꾸 기억을 해줘야 돼. 진짜 내가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거든. 막 유튜브로 돌아다니는 썰 같은 것만 보다가 선생님 되게 이제 무서운 분인 줄 알고 알았는데 막상 수업 들어보니까 괜찮은 분이란 거 알았다고. 그 유튜브 너무 그런 뭐라 해? 이상한 썰들만 자꾸 이렇게 막좀 해가지고 이미지가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 너네가 앞으로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고 그래. 아, 이분 따뜻하신 분이에요. 현장 수업할 때 학생 수가 많아도 얼굴도 막 기억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필기할 때 학생들 잘 보이라고 배려도 해주고 막. 어? 뭐 그렇게 얘기 좀 해줘.